안녕하세요. IBM 왓슨 그룹의 한선호 실장입니다. 그 브레이크가 너무 없으셔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체 시간이 있으셔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일단 작년에 이어서 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아마 작년에 제가 망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아마 기본적으로 AI가 어떤 영역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실제 왓슨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AI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른 고객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공유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3 million terabytes of data every day. That's democratizing the power of cloud computing. A world that has more IoT-enabled objects than it has people. Technology today is smart, but is smart enough? You have to know how to apply it, how to train it, how to trust it, to make it not just smart, but secure. So let's get to it. Let's do more than create smart technology. Let's put smart to work. Let's put AI to work to help fight 357 million cyber threats to keep the world's data safe. Let's put blockchain to work in 2 billion shipments to help ensure food safety and eliminate paperwork. Let's put the cloud to work for 36 million passengers to help make every flight a little smoother. Let's put quantum computing to work for 75,000 developers, scientists, and students to help solve the unsolvable. Let's put smart to work for telecom and transit, for banking and biochemistry, for farming and pharmacology, for accounting and the arts. Let's build smarter businesses armed with intelligent platforms, intelligent processes, intelligent people. Let's build a smarter future, not just for a few of us, but for all of us. Let's put smart to work. 그 제가 원래 영상 잘 안 트는데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시게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떠세요? 내용 보시니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그냥 뭐 광고하는 프로모션 같으세요? 어떠셨어요? 자막을 다 무조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셨던 거가 광고가 아니고 실제 왓슨이 적용된 케이스들을 다 일일이 찍어서 저희가 올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4년부터 상용화됐던 왓슨이 지금 뭐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을 얘기하지 않고요. 아까 잠깐 보셨던 스마트 더 워크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IBM의 또 슬로건이에요. 제가 2000년에 IBM에 입사해서 처음 받았던 게 e-business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 2007년 오면서 다시 스마트 플래닛이라는 주제를 얘기했고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는 슬로건 자체가 AI, 블록체인,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바꾸는 어떤 가치에 대한 밸류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어떤 기술을 활용할지를 가장 고민하는 회사가 IBM인 것 같고요. 제가 계속 IBM을 다니는 이유인 것도 같아요. 그 실제로 AI 하나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사실은 새로운 우리 음식을 만들 때 쓰는 MSG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미림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낼 수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내는 거죠. 결국은 실제로 베이스는 뭐냐면 고객의 경험이에요.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냐. 그 고객이 실제 여기 계신 분들, 도서관에서 일을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내부 고객일 수도 있고 외부에 계신 고객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경험을 우리가 따라갈 건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활용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하나의 주요한 컴포넌트인 건 맞고요. IBM 하면 아마 작년에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IBM 하면 떠오르시는 게 대부분 뭐 PC, 하드웨어 이렇게 많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혹시 IBM이 전 세계 어느 정도 비즈니스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몇 개만 봤어요. 되게 많이 줄었죠. 저희가 보통 130조 정도 계속했던 회사예요. 2000년대 초반 중반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는데요. 실은 그동안 했던 저부가가치의 이제 하드웨어 쪽, PC 쪽을 거의 다 매각을 시켰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코어는 소프트웨어 쪽, 뭐 알고 계신 AI 클라우드 포함한 소프트웨어 쪽, 서비스 쪽이 거의 메인입니다. 되게 많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고 실제로는 한 10%만이 하드웨어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포션이고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드리븐 하는 회사이고 근데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계시는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되게 약간 젊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100년 넘은 되게 보수적인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의 레코드를 만들고 있고 특히 새로운 기술 영역, 특히 AI 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독보적인 랭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AI를 왜 해야 될까요? 잠깐 리캡을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AI 왜 해야 될까요? 아까 구글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예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의사분들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경외과 교수님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루에 읽어야 될 임상 논문이 250개입니다. 250개의 논문을 읽고 들어가서 환자를 치료해야 사실 도덕적 해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럼 최소한 그 많은 내용들에 엑기스라도 발라서 이분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 알고 계신 왓슨 포 온콜로지에 기반이 됐던 계기이고요. 미국에 있는 세무사가 우리 연말정산 하듯이 할 때 그 해에 떨어지는 새로운 시행규칙이 700건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세무사가 그걸 다 읽고 세금 신고하는 사람들을 가이드해주지 않죠. 못하죠. 사람마다의 전문성의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결국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시장에 있는 데이터, 존재하는 데이터에 20%만 갖고 저희가 항상 뭔가를 대응하고 있고 사실 숨어있는 80%의 데이터가 여전히 되게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 이유는 뭐냐면 제가 기존의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IT 인프라스트럭처는 IT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 영상, 소리 같은 것들을 똑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저 80% 중에 또 90% 정도는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AI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왜 AI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대부분적인 대론입니다. 근데 AI 플랫폼 이런 형태로 AI를 도입해서 하는 서비스라 하면 어떤 모양새일까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누가 더 잘 통할까? 기계야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기억나면 안아야죠. 헨리라면? 둘 다입니다. 고객님의 상담을 위해 존재하는 인공지능 챗봇이니까요. 다만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해지네요. 퀴즈입니다. 제가 기계 4차원이거나 고차원이거나 나랑 통하는 봇과의 챗 디지털 현대카드 버디. 이거 극장 가면 광고도 하더라고요. 그 되게 센세이셔널 했었죠. 이제 현대카드입니다. 왓슨을 통한 프로젝트로 이제 챗봇을 만들었는데 챗봇이 AI인가요? AI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챗봇인가요? 챗봇 많이 하잖아요. 웬만하면 챗봇 다 하잖아요. 은행권들, 리테일러들 다 챗봇 만들잖아요. 저도 챗봇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바깥에도 챗봇이 있는데 챗봇이 우리가 AI를 가는 방향인가요? 저희가 했지만 저희가 대묻는 거예요. 챗봇은 사실은 AI라는 목적은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챗봇을 한 프로젝트 이유는 사실은 고객한테 새로운 채널로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내주는 웹이나 앱에서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때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형 형태로 해줄 수 있다면 내가 필요한 정보만 대응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새로운 채널을 만든 거고 그 채널 뒤에는 회사가 갖고 있는 혹은 도서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훈련시켜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리플레이스 하는 거냐? 네, 그건 아닙니다.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기획력 있는 일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컨텐츠를 창출하는 일적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단순한 업무 응대를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놈들이 하는 거죠. 또 이런 놈들을 하다 보면 이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로그들을 가지고 아 우리의 고객은 기존에 나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이런 형태의 의도와 관심이 있구나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관심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또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AI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는 아직도 없어요. 누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데려오시면 돼요. Artificial Intelligence는 아직까지 Conceptual Technology고 여전히 사람처럼 알아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크리에이트 한다던가 스스로 배워서 그냥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약자는 같지만 여전히 아직도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Augmented Intelligence, 지식을 확장하는 겁니다. 저기 어딘가에 누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여기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접근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실제 Augmented Intelligence, AI의 지금 현재 리얼리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Augmented Intelligence를 저희가 어떻게 컴퓨팅적으로 얘기하는지를 얘기할 때 이제 Cognitive Computing 인지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얘기를 안 할 텐데 맨 마지막 거는 중요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은 뭐냐면 인간을 복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업무를 일을 복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게 현재 AI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이고요. 그 결국은 왓슨이 가는 길도 같습니다. 왓슨이 가는 길도 특정 전문 영역에 전문가를 지원하는 어드바이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유통에 관련된 마케팅 플래너, 뭐 관련된 엔지니어, 온콜로지스트 옆에다 두고 이분이 다 읽어드릴 수 없는 것들을 캐치업해서 이분이 의사결정을 빨리 신속하게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퀄리티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양질의 스피드업하게 최근의 정보를 갖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실제 AI 목적이고 왓슨의 목표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구현이 돼서 실제 각각의 기업에서 혹은 공공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계속 바뀌고 있어요. 조금씩 바뀌고 있고 아마 어제도 리갈테크 있어서 뭐 로스니 뭐 이런 게 나오셨던 게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다시 왓슨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is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데모가 아니고 실제 고객이 쓰시는 화면을 캡처한 거. Projects over the years. We have major the projects we do. They range from the $1 to $2 billion to the very large tens of billions of dollars. So we're seeing an engineer here ask about the lessons learned on a Vincent Phase 5 drilling campaign. Simply hit send, and you can see that Watson has returned a very high confidence answer. And yes, it turns out that 8.5-inch drilling sizes are performed much better than the 9.5. So that is a great answer Watson found in seconds. So we can continue on asking different questions about the technical nature of our projects. How are 자, 듣기만 받으시려고 제가 준비만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텍스트만 되냐?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헬로우 하우 캔 아이 헬프 유 왓 이즈 유어 네임 마이 네임 이즈 윌로우 유 윌 해브 투 컴 업 위드 썸씽 터퍼 댄 댓 이프 유 아 트라잉 투 테스트 미 왓 이즈 더 맥시멈 웨이트 오브 어 헬리콥터 댓 캔 랜드 온 더 엔젤 플랫폼 히어 이즈 왓 아이 파운드 인 더 워드사이드 코퍼스 대충 감이 오시죠? 지금 보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왓슨은 무조건 그 고객이 갖고 있는 컨텐츠로만 훈련시킵니다. 퍼블릭에 있는 데이터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 고객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고객의 전문가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왓슨은 그 정보를 저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고객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고객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해서 다른 고객한테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마다 갖고 있는 전문성이 다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도서관에 공통적인 것도 있겠지만 도서관별로 특화되는 게 다르실 거예요. 지역별로 다르실 거고.
어스는 보시는 것처럼 그 전문가의 언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가리켜서 거기에 맞는 짧은 문장, 긴 문장 같은 것들을 갖다 좀 활용을 시키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음성이 필요한 음성, 텍스트는 텍스트, 비주얼은 비주얼 가지고 영상 가지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게 호주에 있는 오일 앤 가스 컴퍼니가 실제 제너레이션 체인지, 지금 있는 엔지니어들 중에 30년, 25년 되신 분들이 은퇴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활용시켜 줄 건가를 고민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 이후에 실제로 현재 돌아가고 17개 왓슨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일 프로젝트로 왓슨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들은 한번 왓슨을 작게 시작해서 사실 다양한 업무 영역에 활용을 넓혀가시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도서관 쪽 관점에서도 보시면 전체를 한 번에 빅뱅을 하시는 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정말 필요하고 효용성 있는 영역이 어딘가를 빨리 찾아서 가는 방식으로 해서 빨리 확장해 나가는, 그건 결국은 저희들 실제 프로젝트 하면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현업 전문가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확장을 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뒤에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또 이런 걸 갈게요. 그런데 뭐 글로벌 얘기 맨날 글로벌 얘기 하는데 한국에 그럼 뭘 했어? 한국에서 뭘 했어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실은 혹시 여기 기자분들 계시면 말 잘못하면 또 기사 나요. 되게 많은 거 했어요. 숫자로 얘기하면 기사에 나서 안 돼요.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현대카드 버디라고 해서 카드 혜택 상담, 카드 관련된 정보, 그리고 카드 추천 같은 것들을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실제 현대카드에서 프로젝트를 하셨고, 두 번째는 뭐 이런 말들 여성분들 다 아실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컨버세이션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 브랜드를 대응할 수 있는 뷰티 어드바이저를 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었고요. 지금 운영 중이고, 이건 뭐 이미 퍼블리시 됐으니까 롯데그룹에서는 지금 한 3개 정도 프로젝트 따로따로 가고 있어요. 두 개는 이미 끝났고 또 새로운 것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전체적인 롯데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어드바이저, 쇼핑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 전에 고객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갖는지, 고객들이 어떤 형태의 제품들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보는 이제 소셜에서 데이터를 긁어서 분석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험사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보험사들에서 실제 상담사를 지원하는 형태도 쓰이고, 고객 서비스 형태도 쓰이고, 때로는 우리 보통 언더라이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험에서 뭐 다치거나 보험사에 청구하면 돈 받으시잖아요. 근데 보험사에서 이게 정말 돈을 줄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들을 이제 왔으니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글로벌 전자회사에서 새로운 그 기술을 트렌드를 분석해 제품 개발 기획을 할 때 IP 페이턴트를 가지고 서칭을 하시거든요. 기존에 썼던 서칭 엔진으로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서 실제 자연어 기반의 전문 지식 트레이닝한 형태를 좀 활용해보자고 했던 게 이제 IP 페이턴트 디스커버리를 하고 계시고, 또 되게 쉬운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제 헬프데스크 같은 데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한국어가 지원이 된 지가 이제 2년이 채 안 됐죠. 그 사이에 되게 많은 프로젝트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거의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왓슨이 쓰이는 영역들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좀 나뉘어요. 첫 번째가 결국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되게 쉽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를 만드는데, 그게 외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도서관 서비스를 받는 유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부에 계신 분들이 될 수 있어요. 내부에 계신 분들이 내부 업무라든가 혹은 고객을 응대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전문적인 분들, 정말 오래되신 분들 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있죠. 하지만 아시 추구하는 건 상향 평준화된 전문성을 제공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뭐 자동화해서 사람을 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많은 시간을 뺏기는 영역들을 찾아서 부분적인 자동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서를 분류한다든가 어떤 책의 특성들을 이제 분류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컨텍스트를 읽고 분류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검색엔진 분류하는 뭐가 다르냐 또 말씀하시는데 키워드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맥을 가지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가 그 문서에 있지 않더라도 문맥적으로 그 내용이면 그렇게 분류를 해나가는 형태를 트레이닝시키고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이 이제 인사이트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여러 특정 정보만을 발췌해내서 그 발췌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게 이제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형태. 그래서 크게 보면 인게이지하고 자동화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 세트에서 현재는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잠깐 넘어갈게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요거 갖고 말씀드렸는데 80% 이상입니다. 아마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AI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아, 난 새로운 거 한 거야 이런 생각보단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때가 현재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뉴 테크놀로지, 뭐 파일럿 이런 개념으로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좀 살아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말에 얼리 어댑터, 실제 퍼스트 무버로 왓슨을 도입하신 고객분들한테 쓴소리를 듣는 컨퍼런스를 했어요. 대부분의 IBM 왓슨 행사는 사실 저희들이 뭔가 기술적인 것들을 고객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마치 오늘처럼 하는 세션이었는데 좀 트렌드 바꿨어요. 그래서 왓슨 고객들한테 고객분들이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한 그런 세션을 했었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요약했습니다. 그 요약 전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왓슨을 그러면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 저희 프랙티스를 좀 말씀드리고 뒤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Think Big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 Build Big이 아니에요. 우리 빅샷 뭐 30억, 40억,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AI 하자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 어딘지를 한번 그려보는 게 Think Big입니다. Think Big 하면 뭐 예를 들면 야 저거 전통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몇 개월짜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 1, 2주 안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한번 끌어가 볼지를 전위를 잡는 여정을 잡는 형 Think Big입니다. 왜 하냐? 얘는 살아있는 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리키는 만큼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가리키는 정보는 계속 바뀌죠. 바뀌면 계속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그냥 원샷 빌드 하는 건 없어요. 얘는 계속해서 가리켜요. 누군가 가리키는 프로젝트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정 베이스로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정에 대한 큰 길은 좀 정리해놓고 가는 형태로 갑니다. 근데 시작은 되게 작게 해야 돼요. 보통 왓슨을 하는 고객분들이 처음에 저희 얘기하시는 건 야,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혹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걸 왓슨 해보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폭망이에요. 실은 이미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컨텐츠가 풍부한 영역들을 먼저 해보고 효용성을 검토한 다음에 이제 다른 영역에 해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만들고 나서 스케일을 되게 빨리 가져갑니다. 보통 국내에 도입했던 고객분들이 첫 프로젝트 하고 나서 그 다음 그래서 보통 5차, 6차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고 뭐 이건 사실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라 국내에 똑같이 가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는 왓슨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AI를 하시든 일단 Think Big은 하시고 스타트는 되게 작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어떻게 빨리 갈지를 고민하시는 이 세 개 베스트 프랙티스가 거의 지금까지 국내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이 됐고 사실 성공리에 약속된 시간에 다 디플로이가 됐어요. 이건 꼭 마음에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프랙티스는 얘는 사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는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테크팀이 저한테 죽이려고 그러는데 얘 깡통이에요. 가나다라 봐봐서 ABCD는 아는데 일반적인 시장의 용어는 아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쓰려고 가리키는 말과 지식은 가리키셔요. 그래서 마치 신입사원을 하나 뽑으신 거예요. 신입사원이 뭐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화장실 어디인지 몇 층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셔서 얘가 한 업무에 통달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업무를 주죠. 그래서 마치 새로운 직원 하나 고용해서 쓰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왓슨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롱전이 말씀드렸는데 롱전이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그럼 너희들이 프로젝트 해놓고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 저희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구현하는지 첫 단계 프로젝트를 해서 보여드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고객분들이세요. 아까 보셨던 현대카드 뭐 코스메틱 회사 뭐 보셨던 롯데 저희 팀들은 정말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서 문제 있는 것만 착 지원해드리고 나옵니다. 고객 현업들이 다 관리하세요. 얘는 IT 가이가 하는 툴이 아니에요.
현업들이 내가 이런 지식이니까 이거 배워? 알려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현업분들이 하시는 거고 처음에 초기 어떻게 하는지 잘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고객분들이 전의를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스 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왓슨의 프랙티스라고 보시지 말고요. 어떤 AI를 하시던 간에 이 프랙티스를 꼭 기억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영을 제일 많이 해봤잖아요. 상영을 많이 해봤는데 성공만 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실패하면서 다행이었던 건 그분이 떠나지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성공리 마무리한 케이스가 많았고 그 수많은 프로젝트 통해서 얻었던 저희들의 레슨러닝.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고객분들 후기를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AI 도입 지급이 적기일까요? 여기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